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 밸브를 개방합니다. 경종과 사이렌 경보가 울리고 주펌프 및 보조펌프가 동작합니다. 제어 반에는 방출 확인 등과 알람 밸브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주펌프와 보조펌프가 동작됨에 따라 압력 스위치 표시 등이 들어오고 펌프의 기동 램프가 점등되어 펌프의 동작을 알려줍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감지기를 동작시킵니다. 감지기가 동작하면 경종이 동작하여 경보를 알립니다. 제어반에서는 감지기가 동작한 화재 구역의 지구 표시 등과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실제 감지기의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트용 연기 스프레이를 살포하면 감지기가 동작하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와 같은 경보 및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감지기의 신호는 자기 유지되며 제어반의 복구 버튼을 누르면 화재 표시 등이 소등하고 경보가 종료됩니다. 감지기 A와 B에 모두 신호가 들어가면 경종과 사이렌이 울리고 전자 밸브가 개방됩니다. 제어반에는 감지기 A, B의 지구 표시 등이 모두 점등됩니다. 전자 밸브가 개방되면 프리액션 밸브에 의해 1차 측의 가압수가 2차 측으로 유입되고 방출 확인 등 펌프의 압력 스위치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제어반의 복구 버튼을 누르면 화재 표시 등이 소등하고 모든 경보가 종료됩니다. 슈퍼바이저리 판넬의 덮개를 열고 버튼을 누르면 전자 밸브가 개방됩니다. 감지기의 교차 회로에 의한 기동과 동일하게 경종과 사이렌도 동작하고 주펌프와 보조펌프가 동작되고 있음을 LED 램프를 점등하여 알려줍니다. 제어반에는 방출 확인 등, 펌프의 압력 스위치 표시 등, 펌프의 기동 램프가 점등되고 복구 버튼을 누르면 동작을 정지합니다. 수신기의 SVP 조작 스위치의 동작 선택을 수동에 위치하고 기동 스위치를 올리면 SVP에서 수동으로 조작했을 때와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수신기에서 SVP의 기동을 정지시키고 복구 버튼을 누르면 모든 동작을 정지합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의 감지기가 동작하면 경종이 울리고 제어반의 지구 표시 등과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가스계 소화 약지의 방출 지연 타이머가 30초로 설정되고 표시됩니다. 감지기 A와 B에 모두 신호가 들어오면 경종과 사이렌이 함께 울리고 제어반의 지구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30초에 맞춰진 방출 자연 타이머가 동작하여 30초가 경과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되고 기동 용기함을 개방하여 소화 약재가 방출됩니다. 압력 스위치의 동작에 따라
수화 약재 방출종으로 표시된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수동 조작함의 기동 버튼을 누르면 방출 자연 타이머가 동작됩니다. 제어반에는 수동 조작 표시 등이 점등되어 수동으로 조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지연 시간 이후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되고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수신기의 가스계 조작 스위치를 수동에 위치하면 자연 타이머가 숫자에 표시되고 기동 스위치를 올리면 타이머가 동작합니다. 지연 스위치를 통해 타이머의 동작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수동기 동작 장치를 통한 동작과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